원자는 수명의 제한 없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인지 탄소연대 측정법은 어떤 것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 기원전 약 2600년 전에 탈레스라는 사람은 모든 물질은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 말처럼 모든 물질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자는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137억 년 전 빅뱅 직후 약 30만 년 후 수소 원소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 후 수억 년이 지나 별이 만들어지고 별 내부에서 다른 여러 원소들이 탄생하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탄생한 원자들의 수명은 어느 정도일까요? 뒤에서 설명할 수명이 굉장히 짧은 원자가 있지만 일단 일반적인 원자의 수명을 말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원자들은 수명의 제한이 없이 영원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일부 이론 물리학 모델에서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 중에서 양성자가 아원자 입자로 붕괴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실험 결과 양성자의 반감기는 10의 33승년에서 10의 34승년 사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은 현재 우주의 나이보다 33배나 더 긴 기간입니다. 또한 원자 중에서 양성자가 아원자로 붕괴한다고 하더라도 원자의 형태는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원자의 수명은 거의 제한 없이 존재한다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짧은 수명의 원자도 있는데요. 지금부터 탄소 원자를 중심으로 알려드립니다. 수명이 상당히 짧은 방사성 동위원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위원소부터 설명합니다. 원자의 성질은 같은데 무게가 다른 것들을 동위원소라고 합니다. 탄소는 탄소인데 탄소12, 탄소14처럼 서로 질량이 다릅니다. 또 다르게 말씀드리면 성질은 같은데 안정된 것과 불안정한 것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 동위원소입니다. 동위원소 중에 불안정한 것들은 안정되기를 원하는데요. 안정되는 과정에서 방사선을 방출합니다. 이를 동위원소 중에서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합니다.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하면 우라늄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수십 개의 자연 방사성 동위원소와 천여 개 이상의 인공 방사성 동위원소가 있다고 합니다. 혹은 모두 합쳐서 3천 개 이상이 있다고도 합니다. 탄소 원자도 동위원소가 있는데요. 탄소12는 비교적 안정되어 있고 탄소14는 불안정해서 탄소14는 방사성 동위원소가 됩니다. 탄소14는 안정되기를 희망하면서 방사선을 내뿜고 붕괴하여 질소가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탄소14는 탄소로서의 수명은 굉장히 짧습니다. 사실 수명이 짧다고 하기보다는 질소로서 새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한 말입니다. 탄소14와 관련해서 탄소연대 측정법을 설명합니다. 탄소14는 살아있는 생물에게만 호흡을 통해 흡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물의 시료에 남아있는 탄소14의 양으로 연대 측정이 가능합니다. 탄소14는 약 5700년이 지나면 50 정도가 질소로 바뀌는데요. 100이 있다면 5700년 후에 50이, 또 5700년 후에 25가 남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연대를 측정합니다. 단순히 탄소14의 반감기만을 가지고 측정하지는 않고요. 안정되어 변하지 않는 탄소12와의 비율 비교를 통해 계산합니다. 탄소 원자들로 구성된 대표적인 물질이 다이아몬드와 흑연입니다. 그중 다이아몬드는 영원히 지속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영원히 지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 수 없을 만큼 많은 시간이 지나면 다이아몬드가 또 다른 탄소 결합인 흑연으로 분해된다고 합니다. 다이아몬드가 흑연으로 분해된다고 해서 탄소 원자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영상에서 원자의 수명, 탄소연대 측정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과학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